4월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문경의 봉천사입니다. 9월 중순쯤 방문하면 문경사에는 아름다운 보라색의 개미치 꽃을 가득 만날 수가 있는데요. 개미치가 이렇게 정말 군집하여 있는 것은 보기 쉽지 않은 풍경이기 때문에 전 9월에 첫 번째로 문경 봉천사를 꼽았습니다. 방문하면 정말 이렇게 연보라 색깔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이 가을에 선선함과 어울리는 풍경이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인이 되는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개미치를 볼 수가 있어서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주말에 방문하면 방문객에 비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가 개인당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생각하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디 가서 이런 풍경을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가을 여행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볼 곳은 바로 연천 임진강 뎁사리 공원입니다. 9월 초가 되면 바로 임진강 뎁사리 공원은 바로 오픈을 진행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 뎁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찍 방문을 추천하고 빨갛게 변한 뎁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9월 중순 넘어서 말쯤에 방문하시면 빨간 뎁사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초에 방문을 해도 백일홍, 황화 코스모스, 버베나 등 다양한 꽃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 중순이 지난 다음에는 뎁사리가 아마 메인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 꽃들은 좀 개화 상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을을 만나던지 빨간 뎁사리를 만나러 9월 중순쯤에 가실지는 선택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천할 곳은 바로 고창에 있는 꽃객 프로젝트입니다. 매년 꽃객 프로젝트에 방문하면 정말 넓은 핑크뮬리를 가득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진행을 하는데 9월 12일부터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10월 초에 갔었는데 확실히 이 핑크뮬리가 색감이 조금은 떨어져서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꽃게 프로젝트를 가보고 싶은 분들은 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방문해야 이 아름다운 핑크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메인 기간이 되면 정말 주말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핑크 뮬리의 밀집도가 높아서 저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꽃게 프로젝트였고 가득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고창 꽃객 프로젝트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양주 나리공원인데요. 나리공원도 역시 9월 초가 되면 가을을 일찍 만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천일홍 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득한 가을 꽃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천일홍 뿐만 아니라 뭐 버베나, 팜파스, 랜드라미 등 다양한 가을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핑크뮬리와 뎁사리는 9월 중순이 넘어가야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춰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주 나리공원은 서울에서 딱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가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넓어서 방문객이 조금은 많아도 즐기시기에는 충분하다고 느끼는 곳이 바로 양주 나리공원입니다. 이번에는 개미치 또 다른 명소인 안동 하회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개미치 명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하회마을에 가면은 이 개미치 군락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봉천사만큼의 크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즐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안동 하회마을 안쪽 깊숙이 찾아가야 되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동 하회마을에
가을 풍경도 즐기고 이 개미치도 함께 즐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9월에 안동에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숨겨진 가을 명소인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로 한번 떠나와 보겠는데요. 생태경관단지는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가을꽃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매력적이고 조용히 가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올해는 조금 달라져서 가든 페스타가 진행된다고 하니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로 비둘기낭 폭포가 있어서 저는 비둘기낭 폭포까지 함께 즐기고 이번에 출렁다리까지 오픈한다고 하니까 다양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역시 그렇게 알려지진 않은 청송의 산속카페 청송정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속카페에 방문하시면 진짜 정말 넓은 부지에 백이롱이 가득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1억 송이의 백이롱이 이 부지 안에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방문했을 때 끝없는 백이롱을 보니까 이 가을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고요. 또한 걸어갈 때마다 색감들이 다양하게 변해서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많은 방문객이 있던 건 아니라 조용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를 숨겨진 가을 맛집인 산속카페 청송정원도 한번 방문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연천 호루호루입니다. 가을이 되면 청명한 가을 풍경과 함께 호루호루에서는 해바라기들을 가득 즐길 수가 있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이 호루호루는 새벽에 방문하면 일교차가 심해서 조금은 흐리고 오후에 방문하시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바라기의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조금은 밀집도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 풍경들이 너무나 싱그럽고 가을과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방문해 보시는 거는 꼭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컨디션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니까 꼭 실시간 현황도 찾아보시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는 연천이 가장 가볼 만한 곳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엮어서 갈 곳도 많으니까 저는 9월에는 연천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